네, 자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오늘 아침에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죠. 자, 보통 생활에서는 방역을 조심하셔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몸 조심하십시오. 요즘 네. 괜찮으시죠? 아, 저 목이 100%로 계속 안 돌아와가지고 미치겠거든요, 네. 지금. 네, 마침 이제 좀 더 텐션을 높이고 싶은데. 아, 충분히 뇌의 텐션이 늘 높으시니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다시 코로나 한참 시작됐을 때처럼 네. 그 컨택트주와 비컨택트주로 구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대한항공 네. 떨어지고. 코로나... 다시 이렇게 좀 양분이 될까요? 주식 시장이? 양분되는 것도 있고 섞인 것도 있어요.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제가 그 네. 타이틀을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시작, 이 꼴을 코로나 수혜주 4차 대시세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타이틀이 너무, 너무 길어서 좋으시네요. 축약해서 다른 걸로 해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안타까운데 네. 코로나 4차 대시세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4차 대시세. 네. 제가 제일 그게 세겠죠.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다시 4차 유행이면 오히려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을 게 아닐까 전에 수혜를. 아니요. 주식 시장은 훨씬 좋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좋을 것이다. 네. 모멘텀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왜죠? 코로나 관련주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2,000명 넘는 거는 지금 뻔한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 엄청 받고 있잖아요. 지금 무증상 검사자 무증상 그 감염자들 지금 다 나오겠죠? 어제 삼성역이랑 고속터미널역에 지금 D자 기역자로 줄 서는 거 보셨죠, 지금? 그렇죠. 강남 그거 보건소에도. 지금 이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지금. 지금 최고치, 네. 최고치가 작년 12월 25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그때는 깨는 거는 기정사실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수혜주였던 거 전고점 다 돌파시킬 것 같아요. 코로나 수혜주가. 오늘 바로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네.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마블로 따지면 아이언맨이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입싸움하는 거 전 그것도 재밌던데 입싸움 둘이 입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바로 타노스 무찌르는 거 보여달라. 방패 던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 약간 삐지셨어요. 자 바로 빨리 여러분. 들어갈게요. 오늘 먹여주겠다. 설명 길다고 하신 분들. 먹여주겠다. 자. 소장님 좀 삐지셨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네. 당하면 네. 천 명씩 당해요. 2주간 자가격리를 매일 1,000명이요? 매일 1,000명씩 나오니까요 지금 1,000명씩 바로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밀접 접촉자도 다 2주간 자가격리 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앱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잠깐 슈퍼에 담배 사러 나가잖아요 네. 감염병 예방법 걸려서 그렇죠. 잡혀가요 네. 그래서 집에서 배달만 미친 듯이 시켜 먹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배달 종사자분들 더 바빠지실 거고 예. 누가 독도로 새우깡 시켰다는데 새우깡 거기 배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 집 앞에도 배달하기도 지금 일이 넘쳐나는데 지금 독도로 새우깡 배달하면 배 독도로 갑니까? 새우깡 갈매기 밥 준다고 시켰어요 누가 그리고 자 태경 케미칼입니다 네 태경 케미칼 예. 자 액체 탄산 시장 25% 드라이아이스 시장 점유율 29%예요 액체 탄산은 어디 쓰이냐 배 만들 때 용접할 때 액체 탄산 쓰인다. 조선 산업 지금 회복되고 있죠. 이쪽도 좋아요. 근데 코로나19에 관련된 건 드라이아이스. 지금 배달 수요 폭증하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신선식품 같은 거 정말 더 민감해진다, 지금. 그리고 새벽 배송 SSG 보니까 충청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 배송 안 되는 지역 많아요, 지금. 마켓컬리니 무슨 오아시스니 헬로네이처니 쓱닷컴이니 쿠팡이니 다 새벽 배송 반나절 배송 다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지역 많아요 지금 지방 쪽하고 도서상관 지방 안 돼요 거기 지금 앞으로 파이가 크죠 그리고 그래서 무더위 속에 냉장 냉동식품 중요하니까 마켓컬리 거 까보세요 마켓컬리 거 직접 마켓컬리 거 까면 드라이아이스 포장지 태경 케미칼 써 있으니까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 요즘 짜증내지 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31가지 막 고르고 싶은데, 네. 집 밖에 나가서 31가지 막 고르다가, 31가지 죄목으로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아이스크림 예. 녹아서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에 가셔서 짜증나는데 베스킨 라빈스 본사에다 항의 전화 클레임 걸겠죠. 그럼 그 뭐 걔는 멍한 직원만 네.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스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포장해서 보낸다. 드라이 아이스가 모자라요. 그리고 소모품이에요. 드라이 아이스 기화돼서 날아가서 없어지고 종이만 딱 남잖아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종이만 달랑달랑 남아요. 안에 드라이 없어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모품 좋잖아요. 소모품 엄청 좋아요. 케미칼.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가 태경 케미칼이 뭐 이제 거의 독보적이에요? 다른 회사는 29% 30%니까요. 29%? 30%? 그리고 이게 3.3? 원료가 무제한이 아니에요. 이 원료를 어디서 나냐면 화학 공장이죠. 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 갖고 만드는 거라 네. 롯데케미칼이나 뭐 그 LG화학이 충분한 캐파를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원료가 한정되어 있어요. 드라이아스 찍어내고 싶다고 해서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증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이거는 여러모로 태경케미칼에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네.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스토리텔링.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켜 먹었잖아요. 그거 네.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 어디다 버려요? 분리수거 해야죠. 그러니까 분리수거장 나가는 것까지 될 거예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나가는 것까지 되는데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면은 각 다 자가격리 된 사람들이 다 버려가지고 막 넘쳐나고 있을 거예요. 쓰레기가. 근데 그, 자, 여기서 한 가지 공부, 짧게,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폐기물이 일단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두 개로 나뉘어요. 생활 폐기물 우리가 보통 버리는 그 쓰레기예요. 그 짜장면 시켜 먹은 그 통, 네. 단무지 껍질, 네. 단무지 담은 껍질 그런 거. 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나온 거. 네. 사업장 폐기물을 또 두 개로, 세 개로 나눠요. 세 개. 네. 건설 폐기물, 네. 그 다음 무해 폐기물, 그 다음 유해 폐기물. 여기서 유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받은 업체만 수거를 해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그게 뭐냐면 예. 폐유나 폐산 그리고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요것만 지금 이거 알아놓고 일단 그 다음에 재활용을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에. 뭐 많잖아요. 무슨 헌옷 아저씨니 뭐니 헌옷 친구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거하고 막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재활용 막 분류하고 있고 막 그거. 그거는 그 업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영세 업체는 엄청나게 많고 최종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매립을 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게 거기가 이제 돈이 되는데 소각 재활용 수집하고 이런 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등록만 하면 내가 그 아파트에 수거에 갈까요? 요즘에 단가가 안 좋아서 수거를 아무도 안 해가서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일어났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각이랑 매립은 지정받은 지금 이미 선점한 업체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내 집에, 내 집 옆에 소각 매립지 들어선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그거는 싫어요. 교도소 들어오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나요. 네, 절대 못 들어와. 네. 절대 못 들어와요, 지금. 네. 새로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서 소각 매립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이미 선점한 업체밖에 못해, 지금. 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힘들어, 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각할 건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건 매립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년을 매립을 시킨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도움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영원히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상한도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네. 도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네. 네. 도움을 덮어서 아예 버려버려. 그 땅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네. 거의 그대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TY홀딩스. 아, 그게 TY홀딩스예요? 아, 뭐 다른 것도 있어요. YN택도 있고 그냥 네. 이건 지금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할게요. 코엔택은 울산 지역의 강자고 YN택은 호남 지역의 강자예요. 그리고 인선이엔택은 건설 폐기물 쪽이에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의료 폐기물. 생활 폐기물. 아, 그래서 TY홀딩스인 거예요? 쓰레기 많이 버리고 생활 폐기물 의료 폐기물. 지금 검사 엄청나게 하죠. 검사 엄청나게 한 그분들 장갑, 입고 있는 방호복, 주사기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막 아무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에요. 유해 폐기물. 인체 유해할 수 있는. 그거는 지정받은 업체만 소각하고 매립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생활 폐기물의 강자인 TY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TSK 코퍼레이션에 또 그 자회사의 에코시스템하고 센트로가 있어요. 에코시스템은 창원, 구미, 포항에 매립지 있고 센트로는 충북, 충주, 음성에 매립지가 있어요. 여기다만 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업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80%예요. 80%? 100원 팔면 80원 남아. 왜냐면 아예 매립지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데나 버리면 불법이에요. 그럼 와. 거기서 부르는 대로 줘야 돼. 부르는 대로. 야, 금광이네요, 금광. 이런 영업이익률은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영업이익률은 바이오 회사도 불가능한 영업이익률. 그래서 어쨌든 TI 홀딩스 보시고요. 이게 그 평균이에요. 자, 폐기물 회사들의 평균 영업이. 자, 이제도 빨리빨리 넘어가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상장 회사 중에 코엔텍은 40%예요. 그렇군요. 근데 ENN은 비상장 회사인데. 그러니까 네. 그거 그 걔는 왜 40%냐면 네. 이것도 길게 얘기할 시간 없는데 소각하는 거 있고 소각하는 부분이 있고 매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각할 때 나오는 스팀이라고 해서 스팀을 또 페어를 팔아요. 그거를 스팀 부분이 있고 또 수처리 물 폐수처리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섞여가지고 이제 40% 정도 코엔텍은 그 정도 나오는 거고 인서니엔트는 2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TS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에코시스템하고 센트로 얘네 둘은 뭐 하는 거냐면 매립지 갖고 있는 매립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매립은 그 정도 나와요. 매립지 갖고 매립하는 애들, 매립만 하는 애들 있죠. 그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매립만 하는 직원들만 있으면 돼요. 그 매립만 하는 그 매립지 그거 부분만 떼면은 80%예요. 그것만 떼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아이템을 사업을 해야 어쨌든 되는데. 버리는 자 버리는 것까지 갔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뭐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엔 집에 있죠. 이런 얘기 이런 거 아니야? 아 오늘 비도 오고 자가격리인데 짬뽕 한 그릇 때리고 만 하나 봐야지 게임이나 해야지. 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게임주를 봅니까? 예 샐러드를 시켜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드라이에서 포장지 버렸죠. 예, 예. 근데 그 포장지 버린 거는 매립회사가 매립했죠. 그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태경 케미칼을 예. TY 홀딩스에 버리고 돌아 예, 버렸어요. 예. 버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배도 이제 찾겠다. 뭐 하겠어요 이제 게임 자야죠. 즐기고 만화를 봐야죠.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자가격리했는데 2주 동안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럽대요. 어떤 방송 종사자분께서 자기 친구가 그러고 있는데 왜냐면 그분이 무슨 게임 그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으시대요. 자기는 이제 여기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게임만 계속해서 부럽대요. 네. 어쨌든 게임을 한다. 네. 거기서 이제 미스터 블루를 또 하고 많은 게임 업체 중에 자, 왜 미스터 블루일까요? 왜 미스터 블루냐면 네. 미스터 블루는 게임하고 만화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한 방에. 그러니까 원래 DNC 미디어도 게임을 했었어요. 게임이 잘 안 됐어요. DNC 미디어는 만화로 집중을 한 거고 네. 대원 미디어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네. 게임기를 수입해다 팔았죠. 닌텐도. 근데 미스터 블루는 게임이 좀 됐어요. 에오스 레드라고 뭐 리니지가 워낙에 MMORPG의 최강자긴 한데 에오스 레드도 어느 정도 팬덤이 여기 확보가 돼 있어요. 얘네가. 해보셨어요? 아니 많이 이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하는 거는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아 MMORPG처럼 막 검 전사 네. 나와가지고 계속 전사 막 그 때리고 아이템 얻고 네. 레벨업 하는 건데 네. 2019년 9월 달에 출시되었고 네. 2020년 7월 달에 대만 런칭했고 네. 올해 동남아 중국 북미 글로벌 런칭 계획이 있고 이게 지금 국내 대만이 잘 되니까 점점 북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잘 아시죠.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대박이 난 거고 얘네는 미스터 블루는 완전 적이에요. 그러니까 키다리 스튜디오는 약간 여성향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성향이고 막 그 착장 시절에 앵커님 같이 멋진 여자를 좋아하는 약간 동성 그런 거 다루고 막 약간 유니크하고 이런 쪽 네. 이런 쪽이 많고 놀랐습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네. 미스터 블루는 네. 완전 무협. 네. 무협이 50% 넘어요. 얘네가 황성, 야솔록, 사마달, 하승남 이 네 명이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저작권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무협하고 여성향 이런 거는 약간 유니크해서 좀 대중적으로 터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은 대중적으로 터지기 좋은 아이템이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괴가 좀 터졌어요. 괴. 괴라는 게 좀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4대 천왕 중에 야설록 그분이 작년 8월에 괴라는 거를 정통 무협 기획자로 내놨는데 저기 미스터 블루 자체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냥 1위 했고 당연히 카카오 페이지에 액션 무협 장르에서 처음에 1위를 기록했어요. 네. 2위로 내려가긴 했는데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카카오가 운영하는 그 피코마, 나 혼자만 네. 레벨업 1위 찍었던 그 피코마에 네. 여기서 일본을 진출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무협이라는 어떤 한정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일본 쪽으로 진출시켜서 좀 넓히고 있다.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기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기술적인 이격도 많이 안 올랐고 기술적인 이격이 좋아요. 기술적인 이격이 안정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할만 하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내가 자가격리 당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무협지에서 무협 부분에서 뭐라 그래야 돼? 무협 장르에서 그러니까 인기가 무협 많은 무협 장르가 독보적인 네. 만화 업체고 만화 그 컨텐츠 업체고 게임과 만화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미스트 블루가 매력이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잘 됐으니까 안 버린 거예요. DNC 미디어는 게임이 안 돼서 버린 거고 에오스레드가 좀 돼서 얘는 안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엔 자 여기까지 했어.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네. 내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자가격리하고 정부의 그 어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행동하고 요것까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나는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만화방을 몰래 나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열심히 만화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네, 네. 자가격리하면서 짬뽕 먹고 짜장 먹고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한식 중식 양식 다 디저트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통장 텅 나오잖아요. 텅 나오죠. 그 배달 그거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는 백신을 맞아요. 아, 근데 그렇죠. 문제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70%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11, 12개월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고 아직 안 왔어요. 그게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6개월인가 그때 뒤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백신 수입이 늦어져 보니까 그 맞은 사람이 이제 유효성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제서야 또 새로운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그 12개월 전에 맞았던 사람은 또 맞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또 걸릴 수가 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나와가지고 한 번에 전격적으로 맞춰서 70%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시차가 좀 있죠. 그게 문제.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수요는 코리안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게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이자, 모더나 지금 4개 들어왔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까지 들어왔고 노바백스 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노바백스는 허가가 안 나서 허가가. 그래서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 4개로 만약 이게 종식이 돼버렸으면 코리아 백신은 정부에서 대준다고 해도 기업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개발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를? 지금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백신에 몰두했던 건데 돈도 안 되는데 확실치도 않은데 한 건데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회가 시간이 생겨서 시간이. 그래서 K 백신에게도 시간이 생겼다. 지금 기회가 생겼다. 지금 코로나 19 백신 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네.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고요. 얘는 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연구소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세 건 하고 있고요. 셀리드 진원생명과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다 좀 뭐 mRNA 백신이든 무슨 뭐 항원 백신이든 다 다른데 여기서 저는 유바이오로직스 요거를 갖고 왔거든요. 왜 갖고 왔냐면 네. 화이자 모더나가 mRNA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만 있었는데 새롭게 적용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원래 백신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살짝 활성화가 덜 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면역력을 기른 다음에 LNP. 진짜 센 단백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지켜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일반적인 건데 예. mRNA는 예. 이게 무슨 가상의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 이런 애가 들어오면 싸워 해서 각성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새로운 방식이라 안정성이 담보가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거는 네. 그냥 보통 만들던 그동안 만들었던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독감 백신이든 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잖아요. 불주사든. 그 백신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불주사. 합성 항원 백신. 네.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항원 단백질을 몸속에 투여해서 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네. 일반적인 백신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노바백스. 예. 노바백스. 예. 노바백스 백신이 그 이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처럼 무슨 뭐 막 저온에 극저온에 보관 안 해도 되고 일반 상온에서도 가능하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요거를 K백신 중에서 공략해 볼 만한 셀리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셀리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예, 예. 저는 좀 안정성 면에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노바백스가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올 건데 예. 곧 들어올 건데 노바백스랑 유바이오로직스랑 그 이 기능성이나 이제 만드는 요 절차가 비슷해요. 프로세스가. 네, 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왔을 때 노바백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죠. 예. 나는 자가격리 당해서 할 거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K 백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외국 백신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 K 백신이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네 개 드렸습니다. 백신 주기를 그 주 개월이라고 했잖아요. 12개월, 6개월이 아니라 주, 12주, 3개월에서 6주 주간 개월이 아니라 주간이라는 거. 네. 주간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알기로 11개월 이후에 맞는 거라고. 다 잘 아시겠지만 정정해 드립니다. 아 11주인가요? 예. 제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알기로 아스트라제네카 예. 11개월 뒤에 보는 거라고 했는데. 2차 접종 주기. 어쨌든 그 텀이 긴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교차 백신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기다리기보다 거기서 그냥 화이자를 맞으면 어떠냐. 주간이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백신이 없어요. 20, 30대는 하나도 못 맞았는데 20, 30대가 가장 지금 저기잖아요. 탈 때잖아. 타오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 무슨 너네 세대 때는 그렇게 놀아놓고 우리 세대 놀려고 하니까 뭐 아니 그걸 뭐 개념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나 놀아야 되는데 지금 한창 놀라인데 이게 뭐냐 지금 그 단어도 나왔잖아요. 코로나 전체주의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지금 그게 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떤 이제 유명하신 그 홍 전 의원 분께서 지금 뉴욕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시면서 했잖아요. 홍정,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 전체주의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고 어쨌든 20, 30대가 안 맞았단 말이에요. 못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맞으려면 지금 순서가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K백신이 개발돼야 되고 모멘텀이 생긴 거죠. K백신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K백신의 주가 랠리는 더 계속된다 이거. 네. 그중에서 최대 수혜주를 유바이오로직스를 꼽고 계신다.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 상승이 제일 클 수가 있어요. 대신에 마지막일 지금이 가능성. 세 번째 상승이에요. 네, 대신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에 아.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오를 때 네. 빨리 선침해서 먹고 나와야죠. 네. 네. 자 이번이 코로나 그 수혜주의 마지막 시세 분출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시세는 가장 그 폭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투자 의견 이야기 드린 것 이외에 다른 뭐 어떤 상당히 논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 메인 이슈는 아니었으니까 와, 네. 저 사람 그런 사견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제 사견이 아니고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 드린 거예요. 아니요, 뭐 전체주의라는 이 뭐 아,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 거기 예. 예. 그 SNS에 적으신 말이에요. 예,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역을 따라야지 그럼 어떻게 이 여기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대입해 버리면 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켜요? 네. 그렇죠? 자. 내일도 좋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